자, 2차 구동식 두 번째 겁니다. 2차 구동식 두 번째 건데 지금 내용이 뭐냐면요. 자, 2차 구동식이 뭔지부터 다시 언급하는 거죠. 2차 구동식 작성하는 건데 1하고 2하고 차이는 뭔지 압니까? 2는 식 가지고 노는 거고요. 1은 원래 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는 거고 5번에는 해를 가지고 식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니? 똑같은 내용이야. 1번을 통해서 2번을 구했던 게 앞에 배웠던 내용이라면 2번을 통해서 1번을 찾아나가는 게 두 번째 내용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실제 원리적으로 똑같아. 근데 2차 구동식이 사실 설명이 크기 때문에 굳이 나눠놓고 설명한 것 뿐입니다. 됐죠? 자, 일단 해가 알파베타래. 잘 보세요. 내용 어려운 거 아닙니다. 쌤, 알파베타로 나오고 X가 이 사이에 끼었네요. 그러면 사이 값이지. 맞나? 사이 값이니까 0보다 작아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요. 그래서 0보다 작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해라고 그러잖아. 맞지? 그래서 X 2차식에서 알파가 해고 베타가 해로 나오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죠.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최고 차이 계수가 1로 나왔기 때문에 생략됐지만 원래 나와 안 나와? 문제 성급이 없다. 맞지? 그럼 뭐로 잡아줘야 돼요? A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최고 차이 계수랑 해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맞나? 2차 부동식 2차 함수 그래프가 이거나 어차피 해는 똑같잖아. 맞지? A값에 따라서 그래프의 폭이 달라진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오는 거지만 지금 A값은 문제에서 언급이 안 된다면 누구 우리가 무조건 잡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알겠지? 대부분 문제는 여기서 언급됩니다. 똑같습니다. 쌤 얘가 지금 가장자리로 가고 있네요. 양 끝으로 향하고 있다. 맞지? 그럼 얘는 0보다 크나? 당연히 해는 똑같이 집어넣으면 되고요. 내용상 별거 없습니다. 단 해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문제로 되지만 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해가 주어지지 않는다기보다는 특수한 해로 나오는 경우. 자 봅니다. 내용 제대로 보세요. 어떤 2차 함수가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잘 들어봐. 어떤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는 말은 그래프가 붕 떠있어야죠. 0이라는 기준 자체가 x축입니다. 맞죠? 맞나? x축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플러스고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잖아. 맞아요. 그럼 0이라는 기준이 x축이기 때문에 모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든 값이 0보다 크려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1번 같은 경우는요. 얘가 x축이 됐으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 이거보다 전부 다 위에 있잖아. 맞지? x에 뭘 집어넣어도 나오는 값, x에 얘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x에 얘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모든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 그래프가 붕 떠 있으면 되죠. 또는 얘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뭔데요?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대. 그러니까 뭐였는데 이런 경우도 되고 접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뭐 같은 경우도 상관없다 했으니까. 3번 같은 경우는 모든 그래프가 0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가 알고 있다시피 3번하고 4번은 똑같습니다. 3번 4번이나 1, 2번 똑같은 내용인데요. 내가 얘기했어요. 얘가 모든 그래프에 대해서 0보다 작다 나오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나와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그래프에야 모든 x의 값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죠. 맞지? 얘는요. 쌤 이래 있으면 되지 않나요? 이거 언제나 올라갑니다. 맞죠? 이런 건 성립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a 넘수로 나왔는데 내가 얘기했지. 왜 쌤 같다 합니까? a가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얘가 음수란 말이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2차 부등식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로 바꿔놓고 푸는 거라고. 맞죠? 앞에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내가 뭘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 식의 부등호를 바꿔버립니다. 그럼 얘가 뭐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얘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마이너스 1을 곱한다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실제로 1번, 2번으로 다 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아래쪽으로 나온다. 모든 x에 따라서 0보다 작다라고 나와버리면요. 아, 앞에가 음수겠구나. 알겠어요? 이런 그래프밖에 안 되니까. 뭐 4번도 마찬가지로 접한다 했기 때문에 이거 또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됩니까? 내용을 조금 알고 이해를 해야 문제 풀기 편합니다. 자, 2차 부동식의 해를 알 때 미지수 구하래요. 자, 지금 문제에서 잘 봐. 문제에서 지금 뭐라 돼 있어요? 답이 나왔지, 답이. 맞지? 근데 해가요. 기준되는 해가 지금 두 마리로 나왔어요. 그게 두 마리가 뭔데요? 3분의 1과 2분의 1입니까? 맞나? 3분의 1과 2분의 1입니까? 그러면 해 어떻게 적어요? x-3분의 1 x-3분의 1이랑 x-2분의 1 이렇게 나와야 해가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쌤 얘가 사이 값이에요? 가장자리 값이에요?
사입값이에요. 그럼 이거 0보다 작다고요. 됐나? 단, 최고차의 개수는 얘하고 다른 게 없겠죠. 지금 이쪽에 최고차의 개수가 뭐로 만들어놨니? A로 만들어놨지? 맞죠? 그럼 나도 뭐로 적어주면 돼요? A로 만들어주면 돼. 됐나? 그럼 얘 갖다 풀면 얘하고 똑같이 나올까 안 나올까? 똑같이 나오겠죠. 얘로 만든 식이 이거, 이 식으로 만든 해가 이거고 이 해로 만든 식이 이거니까 어차피 얘들 둘이는 같을 거야. 됐나? 그럼 얘만 정리합시다.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A의 안에 거 정리합시다.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통분되나? 돌지 마라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6분의 1 혹시나 헷갈릴까봐 쌤이 다 적어줬습니다. 맞죠? 됐나?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요거 마이너스 6분의 5X입니까? 예. 맞나? 그럼 쌤 조금만 다시 적어놓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5X겠지?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입니까? 네. 얘가 얼마 작다고요? 얘랑 같대. 맞지? 일단 가려봅시다. 풀면 어떻게 돼요? A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AX입니까? 플러스 6분의 1A가 0보다 작다. 맞지? 네. 됩니까? 자, 요렇게 나오더래. 요렇게 나왔는데 잘 봐라. 쌤, 요렇게 나왔는데 얘랑 같대요.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요 조건을 줘버렸죠, 지금. 여기 지금 얘가 얼마인데요? 오. 플러스 5.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오. 플러스 5 돼야 돼. 그럼 A값 얼마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6. 맞나? 이해됩니까? A값 얼마 들어가야 된다? 마이너스 6. 봐봐. 어? 쌤 마이너스 넣으면 아까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지금 오류가 한 게 있다는 거야. 잘 봐. 아까 내가 풀 때 어떻게 했어? 이거 사이값이었지. 그래서 이런 식 만들었지. 맞나? 이런 식 만들어놨는데 문제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0보다 크다고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실제로 나중에 마이너스 6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부동? 바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딴 거 의미 없어요. 딴 부모 딴 거 큰 게 상관없어. 그냥 이것만 보면 어? 쌤 이것만 보면 가정자리인데 얘가 사이값으로 나왔어요. 이 말은 아 얘도 훔쳤구나 그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됩니까? 일단 A가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A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일단 제일 앞에 건 A는 마이너스 6 나왔고요. 두 번째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됩니까? 그럼 얘도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됩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1 다 곱했기 때문에 알지? 맞나? 맞아요? 진짜 갑자기 걸려. 다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맞네 이거? 다 맞아요. 네.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1 되고 정리되겠죠? 됩니까? 그 다음 2번 겁니다. 18번 겁니다. 2차 분식의 해를 알 때 미수를 구하라 돼 있죠. 맞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잘 보세요. A, B, C값 찾아내란 말인데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집중해라. 얘 해가 마이너스 3하고 4예요. 그럼 얘 딴 거 필요 없고 이거 가지고 내가 뭘 찾아야 돼? A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가 얘보다 작답니까? 네. 맞지? 그럼 얘랑 같아야 되지? 네. 맞아요? 이해됩니까? 네. 자, 정리부터 해봅시다. 일단은 얘랑 같아야 되니까 내가 이 식도 약간 바꿔볼게요. 아까는 쌤 중간에 하면서 바꿨는데 혹시나 헷갈릴까 봐 다시 바꿔볼게요. 쌤, 이거요. A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야? 얘가 0보다 크다는데 얘가 지금 사이값으로 나왔지. 원래 0보다 크다 하면 가장자리로 나와야 되지.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었단 말이잖아. 부도가 바꿨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부도 바꾸자. 부도 바꿔 이것처럼 나올 거 아니야. 맞니? 이해돼요? 이거 잠깐 놔두고. 부도 바꾸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0보다 작다가? 맞아요. 그럼 이게 이거하고 똑같겠지. 내가 사이값으로 부동호 방향이 똑같으니까 내가 여기 뭐 적어준대요? 마이너스 A 적어준대요? 네. 맞나? 이거 갖다 풀자. 이거 갖다 풀면 얘가 똑같이 나올 거라고.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안에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과 작죠? 됩니까? 네.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2A가 0과 작나? 네. 맞니? 그럼 얘랑 같다는 말이지. 네.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쌤 얘랑 같으니까요 A하고 B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이거 지금 숫자 못 찾아. A, B, C 숫자를 못 찾는단 말이야. 다시 천천히 봐봐. 요게 이거지. B는요?
마이너스 A가 얘랑 얘랑 부반대야 지금? 예. C는요? 마이너스 12A가 네. 맞아요? A는 그대로 똑같겠지. 앞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근데 B는 뭔데? 마이너스 A고 C는요? 마이너스 12A지 네. 맞죠? 이거 여기 집어넣으래. 그럼 다시 집어넣어 정리해보라 이 말이야. 그러면 AX 제곱입니까?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AX 마이너스 12A가 네. 이게 뭔가 크다잖아. 그럼 A로 묶어내버리면요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지 맞나? 잘 알아놔야 돼.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하면요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가 네 맞나? 네. 그러면 쌤이 가장자리의 사이값이야 20 사이값입니다. 왜 사이값이겠어요? 너그 A가 음수라는 거 안다며 이거 바꿔야 된다며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아까 얘기했잖아. 쌤 가장자리가 사이값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여기 있는 이 A가 뭡니다? 네. 음수입니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음수로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근데 얘가 지금 음수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가 부등호 돌려야죠. 맞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네. 어차피 얘는요 쌤 A가 뭐예요? 나도 몰라요. A값하고는 해하고 전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 해는 얘하고 얘하고 연관되어 있네. 3하고 뭐? 마이너스 4. 근데 사이값이가? 맞아요. 이래 됩니까? 됐어요? 다음 요거는 되겠니? 정신 안 차리고 있죠? 너가 일단 숙제 안 하는 것 내가 지금 아직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자, 2차원 등식이 모든 시수 x에 대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내가 얘기했었습니다. 2차 부등식, 2차 함수야 실제로 마치 앞에 거는 2차 함수가 모든 시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죠? 왜? 내가 가정하는 건 무조건 제일 앞에가 양수라는 가정으로 얘기하니까. 양수일 때 이런 그래프는 얘가 어떻게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나? 언젠가는 올라갈 건데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타내는 그래프는 뭐다? 이런 그래프겠네. 이런 그래프란 말은 여기 있는 k값이 뭐다? 음수다 말이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예. 내용 잡으세요. 자 일단 아 얘는 모든 시수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음수겠네. 그럼 다시 본다. 쌤 이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는요. 지금 이렇게 나와도 성립하고요. 맞지? 이렇게 나와도 성립합니까? 같아도 된대요. 맞지? 자 이런 걸 보고 우리 판매시 D가 뭐라고 그래요? 0이라 그러고 이런 걸 보고 판매시 D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됩니까? 자 그러면 C가 어떻게 정리하죠 이거? K는 0보다 작다는 거 하나 배웠고 두 번째 뭐 써야 돼? 두 번째 뭐 써야 돼요? 판매식 써주면 되지. 판매식 씁시다. 판매식. 자 판매식 쓰면요 판매식 D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2제곱 마이너스 4 있으면 플러스 k 나오죠. 맞아요. 2제곱 마이너스 4 있으면 2제곱하면 2k 플러스 1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4랑 k랑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니까 플러스 k만 나오잖아.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이야. 맞니? 정리합시다. 풀면 어떻게 나와요?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정리하면 4K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 따라서 4K 플러스 1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고 K값은 사이값이네요.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분의 1 됩니까? 네. 됐어요. 이 안을 만족하는 정수는 뭔데요?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뭐 있습니까? 마이너스 1 있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항상 성립할 조건 두 번째 겁니다. 잘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대요. 항상 0보다 크려고 하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나오는데? 아래로 볼록 돼야 되죠. 위로 볼록이면 내려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언젠가는 맞죠?
그러니까 아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성립한다는 말은 그래프가 이거란 말이야. 맞지? 이런 그래프일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얘가 뭐가 될 수 있어? 양수해야 되나? 맞아요. 집중해라. 얘가 양수해야 되지. 2차식의 해수가 양수의 아래로 보려고 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쌤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란 말 있어 없어? 없죠? 없지? 그러면 A 이거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니? 요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쌤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이너스 2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집어넣어. A 말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어요. 2차 부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2차식이 살아있어야 되잖아. 마치 그냥 부등식이라 했거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다 날아가보고 뭐만 남아요? 4는 0보다 크다가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지. 아 A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됩니다. 두 번째 A가 양수해야 됩니다. 뭐일 때는 A가 2차 얘가 2차에 대한 부등식이라면 맞나? A 플러스 2가 양수해야 되잖아. 얘가 양수되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되죠. 맞지?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아까 풀던 판배식으로 정리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합니까? 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려고 하면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붕떠 있어야 됩니까? 그래 항상 위쪽에 있잖아. 붕떠 있는 그래프는 판배식 뒤가 어떻게 나와요? 작은 거죠. 만나지 않는 거는 다 0보다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 판배식 쓰자. 근데 쌤 이 문제가 아주 친절하게도 중간에 2의 배수로 갖다 놨어요. 뭐 쓰라고? 4분의 D 쓰라고. 알겠니? 정리해버리면 얼마 돼요? 4분의 D, B-제곱 마이너스 AC죠. 맞나? 이게 뭐보다?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얘가 0보다 작대요.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정리해서 인수분해 되고 그냥 인수분해 되죠. 이거 앞으로 묶어내면 뭐 되겠어요? A 플러스 2 공통 누가 있나? 묶어내면 왼쪽에는 A 플러스 2 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4 남죠. 맞아요? 그러면 아 얘는 A 플러스 2하고 뭐가 있어요? A 마이너스 2하고 있네요. 따라서 A값은 뭐하고 뭐 사이인데요?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입니까? 맞지? 근데 아까 문제에서 마이너스 2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첫 번째 마이너스 20원으로도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했죠. 따라서 이 전체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 A는요 마이너스 2하고 B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2차 부등식으로 성립하지만 이 문제에서 2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차 얘가 0되는 경우도 생각해봤는데 0되는 경우로 풀어보니까 다 날라가고 4가 0보다 크다고 나오더라. 그래서 얘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21번 겁니다.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나왔어요.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한대요. 잘 들어보세요.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단 하나만 존재한대요. 하나만 존재한다는 말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개밖에 없단 말이거든. 맞죠? 잘 생각해봐라. 이거 너 머릿속으로 빨리 찾아야 돼. 어떤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에 해가 단 한 개만 존재한다고 하면 얘로 만들 수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정리돼요? 쌤 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이죠. 맞지? 아래로 블록인데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이나 또는 같은 부분이 딱 한 개만 나와야 된대. 그럼 다 X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요렇게 있어야 됩니다. 왜? 0보다 작은 부분 있어 없어? 없지. 하지만 같은 부분 하나 나오잖아. 맞지?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끝났네. 뭐 하면 돼? 얘 지금 쓰면 판배식 쓰면 뭐 나온다? D 0 나온단 말이야. 접하기 때문에 D 씁시다. 판배식 D 쓰면 얼마 돼요? D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게 0이 돼야 돼.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4K가 0이 돼야 된단 말이고 K 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9가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인수분해하니까 K 마이너스 9랑 K 마이너스 1은 0이 돼 나오죠. 맞나? 따라서 이때 나오는 K값은 뭐 되는 거다? 1 또는 9입니다. 맞아요? 두 개 뭐 하래요? 더 하래요. 답은 10이죠. 그래프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2에 한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해가 없을 조건이죠. 해가 없을 조건도 잘 보세요.
쌤, 이 문제에서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의 x 플러스 4의 a 플러스 2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없다 이 말이잖아. 맞아요. 이 그래프가 뭔지 몰라도 0보다 큰 부분이 없대. 자, 봅니다. 얘가 음수니까 일단 위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얘가 0보다 큰 부분에 존재하지 않으라 하면 x축이 어디에 위치하면 됩니까? 위에 이렇게 꺼 있으면 되지. 그럼 0보다 큰 부분 절대 안 나옵니다. 맞죠? 맞나? 또는 얘가 0보다 큰 부분에 해가 존재하지 않다 했으니까 요렇게 해도 해는 없죠? 맞나? 네. 0보다 크지만 않으면 되잖아.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되잖아. 맞지? 네. 그래서 아, 얘가 지금 판별수 D가 뭐고요? 0이고 얘는 판별수 D가 뭔데요? 0보다 작은 거야. 그러면 2차식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판별수 쓰면 되죠. 씁시다. 어떻게 써요? B제곱 4분의 1 있을까? 네. 4분의 1 있으면 B 다시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A,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C는요? 4의 A 플러스 2죠. 이게요 0보다 작거나 같은데 판별식이. 정리하면 A 플러스 2로 묶어내면요 이쪽에 A 플러스 2 하나 남고 이쪽은 플러스 4 하나 남죠.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야? 마이너스 4의 이거 마이너스 아니냐고요? 네. 마이너스 A, C 나왔지? 네. 여기 A가 얼만데요? 모르겠어요. 네? A가 얼만데요?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C 얼만데요? C. 4의 A 플러스 2죠. 집중해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바뀝니다. 그래요? 됐어요? 네. 정리하면 A 플러스 2에 A 플러스 6 됩니다. 얘가 0과 작가로 간단 말이고. 아, 쌤이 다 푸니까요. 사입값이네요. A는 뭐하고 뭐 사입니다.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2 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나? 됐어요. 두 번째 시간 때 분명히 미친 듯이 숙제를 할 겁니다. 남지 않기 위해서. 맞죠? 근데 내가 알기로 지금 2차 공식까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게 다행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살 남은 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뒤에나 분산선 있는데 셀카로 이렇게 찍어요? 아니요, 남은 셀한테 갖고 오세요. 네. 선생님이요? 선생님 안 맞을 것 같은데 이럴 거라서 쌤이 그렇게 전화 쌤이 그냥 저 조건 이해가 안 가요. 자, 저요? 폐가 안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데 왜 0보다 크거나 없다고. 니 뭐? 저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없다고. 저요?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다잖아. 22번이. 아니야, 22번? 네. 이게 또 숙제인가? 이 그래프가 어차피 0보다 크다잖아. 네. 근데 이 그래프가 뭔데? 이거 아닙니까? 네. 이게 0보다 크다가 만족 못해야 되지. 얘가 0보다 크지 못해야 되잖아. 네. 저 해도 없다는 말은 이게 좀 틀렸단 말이잖아. 맞나? 그럼 얘가 0보다 크다가 만족 못하려고 하면 0보다 작거나 또는 0하고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이게 0 기준이 0이다 맞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거나 또는 한계는 같아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큰 부분이 생기잖아. 그러면 해가 생기잖아 맞지? 해가 없으려면 요거 두 개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요거 두 개가 판별식 써보면 이게 D가 0보다 작다고 얘가 D가 0하고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개 판별식 써서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푼 거야. 됐어요? 네. 23번 봅니다. 모르는 건 그냥 다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중간에 끊어서 상관없습니다. 동영상 더 오래 걸려가지고 안 되면 내가 알아서 편집해서 다시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 듣다가 이해 안 되면 다시 끊으세요. 23번 겁니다. 2차 분등식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얘가 해를 갖도록 한다 했어. 다시 얘가 0보다 크다야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이 있도록 만들어주래. 맞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A 때문에 뭔지 모르겠는데 0보다 크대요. 맞나?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A가 양수가 되면 무조건 성립하죠. 맞아요.
맞나? 네. 이해됩니까? 네. AX제곱 플러스 IX 플러스 A라는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지만 A값이 양수일 수도 있고 A값이 음수일 수도 있어. 0은 아니겠지. 2차라고 나왔으니까. 맞지? 그러면 양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나? 이거는요 언젠가는 0보다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거지. X축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가면 커진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A가 양수이면 무조건 성립한다. 맞니? 이해됩니까? 그럼 문제는 A가 음수일 때죠. A가 음수일 때는 무조건 성립합니까? A가 음수일 때는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근데 얘가 이렇게 되면 성립해 안 해? 0보다 큰 부분 없지? 이렇게 되면 성립해 안 해? 0보다 큰 부분 없지? 이렇게 되면 성립해 안 해? 이렇게 되면 성립하지. 근데 얘가 지금 판비스 D가 0보다 작다고, 얘는 판비스 D가 0이고, 얘는 판비스 D가 0보다 크다잖아. 맞나? 그럼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뭘만 찾으면 돼? 판비스 D가 0보다 크다로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해가 존재할 거니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쌤 A가 양수이면 무조건 성립했습니다. 맞죠? 두 번째, A가 음수이라면요, A가 음수라는 가정에서는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맞네, A가 음수라면 판별식은 그때 0보다 커져야 돼요. 판별식 D는 어떻게 돼요? 판별식 씁시다. 4분의 D 쓸까요? 똑같이. 4분의 D 쓰면 얼마 돼요? B'제곱 4 마이너스 AC 하면요, 마이너스 A죠 우리가? 이게 0보다 크다 맞지?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네요. 근데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뭐라고? 최고차항이 2차식에서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부등호 바꿔라. 마이너스 1 꺾어서. 그럼 다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는 뭐보다? 0보다 작다 맞지? 그럼 어떻게 풀어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수분해 하니까. 그러면 따라서 얘는 뭐 돼야 돼요? A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지. 맞지? 근데 내가 가정을 뭐라 들었어? 가정을 내가 뭐라 뒀어요? A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 안에서 답을 구했잖아. 맞지?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성립하네요. 그럼 얘는 일단 답이 돼. 맞지?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얘를 또 얘도 만족해야지만 답이 나옵니다잖아. 얘를 내가 풀어보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지. 그럼 이거 두 개 뭐 해야 돼? 공통 찾아야 되죠. 맞나? 얘 두 개 공통 찾아야 되죠. 왜? 이거라는 가정 하에서 내가 시험 푼 거야. 맞지? 내가 A가 0보다 작다라는 가정으로 시험을 시작해보자. 제가 시험을 정리했는데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그럼 다음은 뭐라 적어야 돼요? A는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죠. 0보다 큰 건 의미가 없죠. 내가 0보다 작다로 가정해. 0보다 큰 건 무조건 성립하는데 뭐. 맞지? 그래서 이거 둘 다 답이니까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 A는요, 마이너스 2보다는,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또는 A는 양수가 돼도 상관없습니다가 답이에요. 얘는 지금 어디서 나온 거고요? 2번식에서 만들어진 거고, 얘는요, 1번식으로 만든 답입니다, 지금. 맞죠? 이해됩니까? 24번 겁니다. 크게 다른 내용 쌤은 질문한 거 없으면 쌤 바로 나갑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3보다 위쪽에 있대요. 자, y는 2차함수 그래프가 y는 x-3보다 위쪽에 있다 맞지? 그러면 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식 두 개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맞지? 근데 너 지금까지 푼 거 다 식 두 개였어. 너 지금까지 풀 때 뭐였냐면 y는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기 위한 조건. 쌤 이거 왜 식 두 개입니까? 이거요,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요, y는 0보다 크기 위한 조건이었어. 이미 얘 따로 얘 따로였어요.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엎쳐놓고 적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대신 부동호가 안 났잖아 보면. 맞지? 얘와 얘 중에서 얘가 위쪽에 있대. 그럼 얘는 둘이는 우리가 식을 만들면 되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가요, y는 x-3보다 위쪽에 있기 위한 조건이야. 그냥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 다 넘겨버리면 우리 지금까지 풀었던 모양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다시 됐니? 자, 그래서 이거보다 위쪽에 있기 위한 x의 값이 1 또는 b래요. 그러면 봐봐, 문제에서 지금 아주 친절하게 또 뭐를 줘버렸네? 해를 줘버렸네. 맞아요? 일단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x제곱 플러스 이항합니다. a-c-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래 되버리죠. 맞니?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내가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얘 인수분해한 이거 풀으니까 답이 얘하고 얘하고 연립했는데 답을 푸니까 1하고 b가 나왔단 말이야. 캐로. 그럼 얘도 딴 거 몰라도 x-1하고 x-b 이래 나오겠지. 여기까지는 뭔데요? 내가 만든 식이지. 요거는요. 이거 보고 적은 거야. 근데 어차피 이거 두 개가 같을 거 아니야, 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정리해보자. 쌤,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B랑 곱했더니 5가 됐네. 그럼 B가 얼마란 말이야, 지금? 5란 말이야. 이해돼요? 이거 지금은 위의 식하고 비교하니까 X-1, X-5가 0보다 크다, 야. 맞아요? 그럼 B가 얼마다, 지금? 5래요. 됐나?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거든요. 근데 원래식으로 다시 돌아갔다 치면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얘가 마이너스 6 돼야 되지. 그럼 a는 또 얼마 돼야 돼요? 어디 갔나? 마이너스 a 뭐 하는 거 없어? 아 여기 있네. a 마이너스 5죠? b는 5죠? 맞나? 문제에서 말해요. 두 개 그냥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그냥 a는 마이너스 5, b는 5입니다.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2차 보증식 fx가 0보다 작대요. 쌤, 5번에는요 이게 미쳐가지고 식을 통째로 주지도 않았어요. 맞죠? 얘가 식을 안 줬습니다. 식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fx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데요. 나는 하나를 알 수 있어. 쌤, 얘가요 사이값이네요. 0보다 작다는데 사이값 나왔다 맞지? 그럼 최고차항 이미 양수로 나왔단 말이야. 그 양수 내가 뭔지 모르니까 a로 적어줄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2차 식만 정리했을 때 해가 3하고 7로 나왔단 말이잖아. 맞지? 그럼 식은 또 어떻게 만들어요? x-3과 x-7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당연히 a값은 해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난 몰라요. 맞죠? 자, 이 식이야. 근데 이걸 만족했대요. 이런 식을 만족했는데 문제에서 뭐가 나왔네? 얘를 구하래. 그럼 fx부터 구하면 되지. 맞나? 근데 이 식에서 fx는 이거 아닙니까? fx가 이거라며.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 물었어? fex 플러스 1 물었네. 맞아요. fx하고 fex 플러스 1하고 차이가 뭔데요? 얘는 x 대신 x가 아니고, 얘는 x 안에 뭐 집어넣어줘라? ex 플러스 1 집어넣어줘라. 집어넣읍시다. 그럼 fex 플러스 1이라는 놈은요, a는 그대로 놔두고, x 대신은 뭐 집어넣는다? ex 플러스 1 집어넣고 빼기 3. 또 2x 플러스 1 집어넣고 빼기 7. 맞지? 이게 5번에 뭐하다?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정리 조금만 하면 되겠네요. 얘는 2x 마이너스 2네. 맞죠? 또 얘는요 2x 마이너스 6입니까? 맞아요. 어차피 이거 0대기 하는 게 인수분해 되지만 그냥 우리는 해만 구하면 되니까 이거 0대기 하락하면 x에 뭐 집어넣어요? 1. 이거 0대기 하락하면 3. 사이값에 마찬가지가요. 사이값이지. 네. 맞나? 아까 A가 양수라는 건 내가 가장 잡아줬다. 왜? 얘가 이건데 그대로 사이로 나왔죠 지금. 맞나? 그럼 양수잖아. 만약에 바뀌어 나온다면 그게 음수라는 거지만. 근데 지금 얘가 양수라는 건 확실하게 아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1하고 3이 해내요.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요? 이거죠. 사이값이라도 밑에 갖다가 있으면 사이에 갖다도 적어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X는 1하고 3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문제 푸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2차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평행이동값으로 풀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안 했습니다. 원래 하던 방법으로 간다고. 됐죠? 이해됩니까? 자, 지금 쌤이 녹화 잘 끊었어요. 왜냐하면 자, 26번 0부터 3까지 2차 부등식이 있어요. x 플러스 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도록 한대요. 자, 봐봐. 이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가 이 범위 안에서 항상 0보다 작은 쪽에 있었는데 무슨 말 이해됩니까? 맞아요. 다시 이 그래프가 아래로 몰려 있는 건 안 나왔지? 맞나? 이해됩니까? 이게 x축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지. 맞죠? 근데 이 범위 안에서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범위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지. 그러면 이렇게 딱딱 끊어보면 무조건 음수 아닙니까? 맞아요. 네. 0,3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래 있는데 쌤 하나 여기 있는데 하나 여기 있대. 이게 0이고 이게 3이면
쌤, 모든 게 음수는 아니야. 양수도 나올 수도 있거든. 맞지? 근데 이거는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한대. 맞나?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0하고 3이 어디 있어야 돼요? 아래쪽 음수 되는 데 있어야 돼. 그럼 다시 여기 0 집으로 뭐 나와요? 음수 나와야 되죠. 맞나?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x에 0 집으로 쓰면 0, 얼마인데 이거? 뭔지 몰라도 0, 음수 나와야 되잖아. 그래 밑에 있을 거 아니야. 0 집으로 넣어 보라. 0 집으로 넣어 보세요. f0 얼마인데요? 0 집으로 넣어 보세요. 이거 나랑 앞뿐이지? a제곱 마이너스 9입니까? 이게 항상 뭐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맞지? 근데 쌤 이거 0이 되면 되네? 맞죠? 그럼 얘가 여기 있어도 되지? 0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다고 했지? 이렇게 돼도. 맞지? 그러면 같아도 돼. 이거 인수분해하면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입니까? 이게 0과 잠깐 맞네요. 사이값이죠? a는 뭐하고 뭐 사이입니다? 마이너스 3과 3 사이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3도 뭐가 돼야 돼? 잘 봐. 한 0만 안에 있으면 되나? 3이 밖에 있으면 되나? 안 돼? 이게 만족하려고 하면 둘 다 안에 있어야 되지. 따라서 지금 0이 안에 있는 경우도 찾고 3이 안에 있는 경우도 찾은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거 줘야 되지. 따라서 공통 부분 나와야 돼요. 이거 두 개 구한 다음에 예 구합시다. F3 얼마인데요? 3집은 얼마야? 9 없어지고요. 3집은 얼마냐? 3A 플러스 A 제곱이다. 맞니?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나? 그럼 A를 묶어내면요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사이값이가 맞아요. 마이너스 3하고 0입니까? 맞나? 이해됩니까? 다시 내가 얘기한다. 얘는 뭔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0이 0이 있단 말이지. 맞나? 얘는요 3이 0이 있다는 거지. 음수에 만나려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꺼버리면 양수 나오잖아. 맞죠? 네. 맞지?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건 아니야. 둘 다 성립해야 항상 아래쪽에 있잖아. 맞지? 그래서 둘 다 성립한다 해서 지금 우리가 나온 뭐를 답 두 개의 공통 부분을 구해야 돼. 얘랑 얘의 공통 부분은요. 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얘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공통은 자동 뭐가 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뭐라고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30이고 세로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이 있대요. 이 길을 제외한 정원의 넓이가 200m,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 했죠. 맞나? 넓이부터 구합시다. 지금 문제에서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이 넘어야 된다. 맞지? 근데 우리 이런 거 중3 때도 했거든. 중2 때도 했고. 밀어라. 기억나나 이거? 이렇게 밀면요 사각형이 이렇게 붙어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 일로 붙이고 일로 붙이고 일로 붙이고. 맞지? 그럼 원래 폭이 얼마야? x죠. 문제에서 폭을 언급했는 거니까. 맞나? 그럼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폭이 밀려버렸어. 여기 있는 폭이 일로 갔지? 여기 있는 폭도 일로 갔죠? 맞지? 그럼 길이 구할 수 있네요. 요 길이 얼만데요? 20-x가? 예. 이 길이는요? 30-x죠. 맞지? 네. 그럼 이거 넓이 구할 수 있네 이제? 네. 그럼 넓이 구합시다. 쌤 20-x랑 30-x랑 곱하면 넓이 나온다. 맞지? 그 넓이가 얼마 이상? 200 이상입니까? 네. 맞아요. 실제로 쌤 이거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죠? 맞나?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똑같은 1이니까. 네. 그럼 얘는 가장자리 값이네. 가장자리 값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해가 20하고 30인데 x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2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맞나? 네. 맞아요. 폭이 20보다 작거나 같고 30보다 잠깐만 뭐하나? 네. 미안합니다. 이거 영어로 만들어야죠. 아무 짓도 미안합니다. 이거 50x가 플러스 600이지. 네. 이거 쌤 0이지 않다. 넘어오면 200이가 아, 네. 맞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400입니까? 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네. 네.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인수분해 10, 40 하면 되나? 네. 그러면 x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40 하면 2개 곱하면 400, 다음에 마이너스 50 넘어 나왔지. 네. 맞아요. 따라와서 이거 10이고 이거 40이네. 해가 가장자리 값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x는 1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를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4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이해되나? 네. 돼요. 근데 봐봐, 쌤. 폭이 X인데 폭이 40이 될 수가 없죠. 이 전체 길이가 30인데. 맞나? 네. 얘는 안 돼. 그러면 폭은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10. 이거죠. 폭이 없을 수도 있지만 폭은 10까지밖에 못 가거든. 네. 그때 문제에서 뭐 물었어요? 최대값 물었죠? 다음 뭐가 되는 거지? 10. 10.